안녕하세요. PK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 써놓은 글을 한번 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을이네요. 가을이다 보니 어렴풋하게 써놓았던 오래전 글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10월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거는 한 2006년도 한 8월에 써놓은 글인가 봐요. 그래서 읽어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새벽 강가, 프리시케. 하얗게 빛나던 하늘의 낮 시간은 즐겁고 지리하지 않게 흡족한 하루를 보냈노라고. 아직 입가에 미소 띄우며 서산으로 넘어갔고, 별들의 희미한 빛이 깔린 밤은 고요히 치맛자락 여미며 새벽으로 걸어가는데, 아직도 잠못 이루고 풀벌레 소리도 희미해지는 시간까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어렴풋한 그대 얼굴이 하얗게 뿌려놓은 그리움의 모습으로 내 베갯 머리를 스칠 때면 새벽 안개 드리운 꿈속의 그 새벽 강가로 나가 꿈에도 그리던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그 강가, 새벽 강가의 그 모습이 늘 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새벽 강가를 본 적이 있어요. 불안개가 굉장히 이렇게 하얗게 끼었고, 날씨도 스산하지만 뭔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고요함이 너무 좋았던 그런 시절, 어떤 날을 떠올리면서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강가에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썼던 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요. 오랜만에 제가 제 글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 글도 쓰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는 또 글도 쓰고 또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All my foreign friend, today I just introduce my writing. That is a kind of early in the morning at the river. So, I cannot translate right now, but it's my writing. So, because of that, the feeling about the old day, from the daytime and the nighttime, and I feel something. So I write that kind of things. So maybe next time I'm going to translate it and I'm going to do with English too, but today just on Korean also. Just my poem. Ok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시켰습니다.